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상차리반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가 교토예요. 교토. 교토에 왜 왔냐면 오사카에 지금 한국 관광객도 많아지고 이렇게 좀 붐빈다고 해가지고 일단 오사카에서 제가 팩트체크를 하러 왔는데 오사카에 관광객들은 많은데 한국 관광객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는 이제 교토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관광객이 좀 많아졌다고 하니까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교토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기요미즈테라 그 다음에 기온거리 니시키시장 이렇게 돌아보면 될 것 같아서 그쪽을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교토에도 사람이 이렇게 없네. 장난 아니다. 기요미즈테라 가기 전에도 원래 사람 많은데 기요미즈테라 가는 길에 사람이 이렇게 없네요. 천하의 교토가 이렇게 썰렁합니다 여러분들. 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거리거든요. 여기는 관광객들 꽤나 있는 곳인데 확실히 외국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예, 한번 가봅시다. 확실히 여기는 사람 좀 있네요. 예전에 비하면 뭐 새발의 피지만 올해도 조금은 있네. 옷 빌려주는 데 같은데 옷 빌려주는 데도 사람이 없어요. 봐봐. 옷 빌려주는 데인데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어. 문 닫은 데도 있어. 옷을 많이 안 빌려 입나 봐. 하나는 문 닫았어. 와 근데 저 필리핀 쪽 동남아 쪽 사람들이 확실히 많네. 진짜로 이 길도 사람 많았어요 원래? 아 그래 나는 맨날 중앙길로 와가지고 아 여기도 원래 사람 많았다고? 여기 사람 꽉 차 있더라 항상 맞죠? 여기 커피 먹고 여기 나중에 봄에 나뭇잎 엄청 피면 이쪽 자리 사진 찍는 사람 많더라고. 봐봐요 다 그쪽 중국 계열 쪽이 많잖아 맞죠? 동남아 쪽 사람들이 많아. 그죠? 야, 서유 사람 많네, 여기. 내가 말한데 이 거리잖아. 여기 사람 많네. 단지 뭐 한국 사람이 없다 뿐이지, 사람은 많네. 근데 원래 이 계단에도 사람 엄청 있긴 있는데 확실히 일단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단체 관광객이 와서 좀 많아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이따가 내려가 보면 확실히 아니까. 단체 관광객 와서 그랬네. 단체 관광객 빠지니까 사람 없이 보이네. 저 밑에 단체 관광객 왔네요. 저기 그래서 그래 단체 관광객 없으니까 확실히 없어 보이네. 일단 안에 들어가 봅시다. 와 덥다. 오르막에 걸었더니 더워 더워. 땀난다 지금. 기모노 입은 사람 다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입더라고. 말소리 들리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지나다니다가 한국말 들리는지를 들어보면 돼요. 여기가 이제 청수사인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들. 청수사 아직도 공사 중이고 들어가서 볼 필요도 없고 아직 공사 중이라서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사카는 뭐 한국인 불매운동하고 상관없이 와 관광객 많이 오네 이러잖아요. 여기 원래 이거 이상이 더 많고요. 이렇게 오사카 교토라든지 오사카 시내는 사람들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빠진 경우고 저녁에도 사람이 엄청 없는 거 보이고요. 사람이 이런 데 이 정도밖에 없으면 오사카 인근에 있는 지방 소도시들 있죠. 그런 데는 다 죽어난다 보면 돼요. 그게 팩트예요. 한국 팀 한 세 팀 봤어요. 지금 이때까지 올라오는 길에 지금 요 안에서 한 세 팀 봤어요. 거의 없다는 거지 세 팀이면.
중국인이 거의 내가 볼 때는 동남아 쪽이랑 90%까지는 아니고 한 70%? 나머지 한 27, 8%가 일본 사람, 나머지 한 2%가 코리안데요. 딱 그렇게 보이는데 이쪽으로 한번 내려. 이쪽은 원래 사람 많아요. 여기가 메인 거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찍는 거는 뭐냐면 여기 청수사라는 곳은 엄청 유명한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순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한국 사람 있냐 없냐 그 말이지. 한국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많을 수밖에. 교토 중에도 예, 첫 번째, 두 번째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형님들 여기 교토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일본의 관광지는 상관없어요.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이런 게. 관광지는 여행 오는 사람들은 날짜 안 따지잖아. 우리도 관광 갈 때 주말 말고 평일에 가잖아. 뭐 휴가 받아서라든지. 그래서 이런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상관없어요. 평일이고 뭐고. 지금 교토가 이 정도면 지방 소도시 그냥 다 뒤진 겁니다. 그냥 여기 딱 지나가면서 어느 나라 말이 많이 들리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 진짜로 어느 나라 말이 많이 들리는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한국말 안 들립니다. 아 진짜로 없진 않아요. 지금 내가 볼 때 내 앞으로 한 5명, 5팀 정도, 6팀 정도 지나간 것 같아. 지금도 한 팀 보이고. 이게 딱 보면은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옷 입는 스타일부터 해서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예, 뭐 신발 같은 거, 그 딱 보면은 걸음걸이 딱 이게 한국 사람인지 딱 보여요. 한 6팀 지나간 거, 6팀이면 없는 거지. 거의 없다 봐도 되지. 사람 많이 없네. 원래 여기 진짜 길막이 명소인데 사람 없네 진짜. 어, 그 다음 여기 거의 다 중국말밖에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기요미즈 테라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그렇게 많아진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제 오사카에 한국인 출입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진상처리반님이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온 거거든요. 예, 일부러 온 거거든요, 이번에 교토는.
근데 그렇게 사람 없습니다. 뭐 와 한국 사람 많아졌네 이 정도 아니고요. 딱 보시는 것만큼 관광객들도 많이 줄었고 딱 한국 사람들이 안 오는 딱 그 빈자리가 딱 느껴질 정도의 딱 공허함? 딱 그 정도네요. 예, 여기까지가 기호 미지테라 예, 청소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